지난달 주요 소식입니다. 2023 하계수양회 준비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 생명의 말씀 선교회 국내 선교 소식은 2023 하계수양회 준비총회 소식입니다. 희미했던 응답이 짙어지는 계절, 설익었던 소원이 무르익는 계절, 그리스도인의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마음이 모이는 곳에 저도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이 올해도 저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저희 마음을 또 준비하려고 왔습니다. 여름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2023 하계수양회 준비총회가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하계수양회를 준비하기 위한 말씀을 들었고, 하계수양회 운영계획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봉사회, 봉사책임자, 어머니회, 농인선교부, 시각선교부로 나뉘어 회별교제가 진행되었는데요. 함께 모여 간증을 나누고 하계수양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계수양회를 참 준비하는 손길이 6월부터 시작돼서 8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이 하계수양회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모이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인지를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부모님을 이곳에 또 모시고 오고,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이곳에 모시고 와서 함께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으로, 그런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하계수양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진짜 주님 앞에서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하계수양회,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 간절히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 더 가득히 영혼을 모을 수 있는 기회. 마음을 모으면 영혼이 모이는 하계수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2023 하계수양회 화이팅! 하계수양회 화이팅! 2023 하계수양회 화이팅! 2023 하계수양회 화이팅! 와! 이번 달 생명의 말씀 선교회 세계 선교 소식은 베네수엘라 하계수양회 소식입니다. 인구 약 3천만 명이 살고 있는 남미 북부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에콰도르로 넘어온 난민들이 구원을 받았고, 베네수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경제,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베네수엘라 첫 하계수양회가 5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네수엘라 선교에 큰 기초석이 놓여진 시간이었습니다. 수양회 기간 동안 김상혜 목사님의 말씀이 스페인어로 총 6번 전해졌고, 어린이 집회와 임원 교제 등 다양한 일정도 함께하였는데요. 말씀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이 진행되었고,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수양회 마지막 날에는 성찬식과 침례식이 진행되었고, 베네수엘라 선교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약 250여 명이 첫 침례를 받으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베네수엘라 첫 하계수양회.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베네수엘라 형제 자매님들이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음 달 주요 일정입니다. 2013 대학생 여름 수련회가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2023 하계 수양회가 7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7차 수로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몽골 전도인 수련회, 몽골 센샨드, 몽골 울란바토르, 미얀마 양곤, 일본 오사카, 일본 신주쿠, 필리핀 나가, 필리핀 칼라우칸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 서부 하계 수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럽 대륙의 스페인 폼페라다, 스페인 마드리드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토고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에게 전해지는 그날까지 선교의 소식이 함께합니다.